중국 허베이성엔 토네이도가 불면서 피해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 네, 회오리 바람이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나무들이 휘청거릴 정도로 강한 바람은 계속되는데요. 토네이도가 지나간 자리는 이렇게 초토화가 됐습니다. 집의 지붕은 모두 무너져 내렸고 담장의 벽돌은 전부 허물어졌습니다. 길거리의 나무들도 뿌리채 뽑혀 쓰러져 있고 차창의 유리는 전부 깨졌습니다.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망연자실한 모습인데요. 하루빨리 예전처럼 삶의 터전이 복구되길 바라겠습니다.